본격 리얼 문화 버라이티 문화가 좋다. 저희가 찾아온 곳은 강원도 영월이고요. 국군방송에서 이분들을 볼 수 있고. 안녕하세요. 본양 전에 있던 쭉쭉. 오늘은 내가 좀 내려놓고. 예, 내려놓고. 예. 같은 내려놓고. 예. 근데 송어 아니라고 얘기해. 안녕하세요. 정답 종가석. 버섯, 칡, 사과. 토니 씨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이다. 영화니까. 미스입니다. A, B, B. 봐, 수건부터 발로 봐. 둘, 셋. 아무 의미 없어. 이 소나무로 이 조선 소나무. 아우 여기 근데 분위기가 살림욕이 살림욕. 11시 차요? 10시 반인데? 왜 시외 버스 터미널까지 데리고 온 거냐고. 입장에서 벌써 첫 번째 미션을 다 끝냈어요. 미션 하나 성공하고 네. 밑에서 간단떡 있잖아요. 혹시. 자 사진 찍자. 여행상 찾았습니다. 땡. 이야. 한반도 지형. 야 진짜 우리나라 국토. 그러니까? 네 좋아요. 네, 문화가 좋다. 네. 강원도 영월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네. 사실 조금 더운데 더워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네. 분수가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네. 올라갈 때 가운데로 지나가기. 콜. 간판이에요. 네. 가위바위보. 이야! 어우 부러워요. 시원한데. 예, 네, 아이고. 야. 자, 출발. 야, 시원하네요. 시원해. 아, 보는 사람이 다 시원하네요. 자, 그럼 이제, 예. 동굴 생태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인가요? 뭐 또 티내고 싶어서? 아니,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마무리. 그래요. 잠깐 생생내는 시간 갖도록 할 것.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오신 거예요? 네, 이중기 씨 얼마 전에 입대하셨는데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야. 미션이 사진 찍는 거예요. 관광객 여러분들과. 저 어때요? 괜찮죠? 예, 예. 하리가 자꾸. 괜찮아요. 뭐, 놀러 오면 하루 정도 안 씻을 수 있어요. 네, 뭐. 자, 그러면 좀 독특한 개성 있는 어떤 포즈? 또 수학여행 보면은 네, 네. 유치한 포즈들 많이 하죠. 네, 네. 약간 연예인 느낌으로 그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연예인 느낌일까? 예, 예. 맞대고. 강 선생님 보고 계시죠? 자. 이쪽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어떤 포즈 하십니까? 저 어부 봐요. 갑니다.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What is this? 장난 아닌데?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어, 뭐가 들어있어? 에이, 왜 이래? 움직였어. 뭐야. 이상해. 전해졌어? 어, 나는 같은 거. 자꾸 꼬불꼬불해. 뭐야. 어, 이 흔들려. 벨벳, 생물, 설마 살아있는 게? 아, 글씨가 써있구나. 생물이라고. 아, 깜깜해서 감촉으로 느끼라고. 자, 문화가 좋다. 네. 제가 게스트잖아요. 네. 제가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왜냐면, 부장님이시고, 네. 저는 항상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아우, 야. 홀랑 만지네. 만져보니까. 좋나요? 촉감이 좋아요, 일단.
그럼 좋고. 그래요. 동물 생태가 3D라고 되어 있는데. 뭐죠, 이게 도대체? 아. 저기, 그쵸. 저 뗏목. 어, 뗏목이래. 예, 네, 뗏목이 보입니다. 아하. 드디어 찾았습니다. 거의 뭐, 이 게임은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저희는 이미 다 파악하고. 뗏목을 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잘 말해서 뗏목을 타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 뭐 타기도 합니까? 네, 뗏목을 타서 거기서 찍어야 돼요. 어. 그냥 오늘 뭐 아주 순조롭게 이민기 씨가 오시니까. 아유. 순조롭게 되네, 아주. 이 모든 게 다 이민호 일병님 덕분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틈을 잘 만나. 아이고. 이 동강이죠? 이게 지금 흐르는 물이요? 동강이 아니고요. 예, 예. 서강입니다. 서강. 서강. 예, 서강의 한반도 뗏목 마을. 이거 정말 무조건 뗏목을 좀 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예. 제가 그럼 뗏목 체험을 준비해서 네. 제가 집적해서 이 또 사진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저희 뭐 어떻게 준비 운동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아, 예. 준비 운동 하시면 좋고요. 좀 위험한 건 조금. 예, 예. 아, 전혀 위험한 거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대로 타시는 게 아니고, 예, 예. 뗏목에 딱 오르시기 전에 구명조끼도 있습니다. 있죠. 예. 혹시 뗏목에 가라앉은 사례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아. 한 70명 타는 뗏목이 뜨기 때문에. 아, 뭐, 강 밑에서 괴물이 올라와서 예. 뗏목을 먹어치우던가 뭐 이런 경우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3D. 진실 혹은 거짓. 자, 우리 이 박사님. 오케이.